저수지 안전성의 척도는 안전 등급입니다. 하지만 양호하다던 저수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가 대부분 담당자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매겨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0년 8월 광주 소촌 저수지입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 쌓은 제방이 뚫려 인근 도로와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같은 해 50일 넘게 장마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무너진 저수지는 모두 10곳. 안전 등급을 살펴봤습니다. 안전 등급은 이렇게 5개로 구분이 됩니다. D등급 이하일 경우에 위험하다라고 보는데요. 당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저수지를 보면 보통인 C등급과 양호인 B등급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안전등급을 믿기 힘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주로 유관 검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점검은 기관이나 용역업체의 직원 1명 이상이 분기마다 시행하는데 간단한 점검기구 정도만 사용할 뿐입니다. 제방 내부는 어떤 상태인지, 저수지 아래 설치된 시설은 문제가 없는지 등 겉으로만 봐선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방 안에서 오랜 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누출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물길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찾아낼 방법이 도저히 없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누수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이와 같은 구조체의 균열에 의한 누수인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또 시설별 평가 항목과 기준이 있다고 해도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현장이 있고 보는 이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분별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B등급을 많이 이제 하고 누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손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C나 또 파손 등급이 좀 위험하다 싶은 D등급까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농어촌공사 시설물 점검 119센터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고 있고 그 결과 D등급이 확인되면 정밀 안전진단 등을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점검 역시 이상 징후 등이 없는 한 유관 점검 방식으로 매긴 등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15,000여 개 중 17%만 정밀 안전진단을 해 관리자가 어느 정도 강우까지 저수지가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에 전문적인 점검을 하기 힘들다면 기본적인 정기 점검이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